계속 꽃하고 이렇게 딱 찍어서 이렇게 딱. 안녕하십니까. 제주도의 한 남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또 서울에서 손님이 오셨고 제 구독자분들과 오늘 집 근처 동네 산책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이 영상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찍어서 또 유튜브 올려야지. 아, 보기 좋네. 네, 운동도 하고. 야, 오늘 집에는 춥네. 낮에는 더운데. 동네에 이렇게 테니스장 또 운동할 수 있는 테니스장 또 지붕을 씌우고 있네. 겨울에 눈이 오거나 아니면 비가 오면 실내에서 운동할 수 있게. 야, 동네에 이렇게 운동할 수 있는 테니스장도 있습니다. 여기가 저지오름입니다. 아, 길밭이 꽃나무처럼 멋지네. 그림이 나오고 있어요. 네, 멋지네. 냄새 맡아봐요. 냄새 좋다. 근데 향수로 많이 쓰는 향수 냄새 같아. 아, 차? 먹는 차? 식고. 이리 와서 여러 쪽으로 여기 사진 하나 찍어. 생각하는 정원이야. 차 온다 뒤에. 요걸 따다가 분무막에 넣어가지고 차에 방향제로 써도 되게 괜찮을 것 같아. 차의 냄새가 은은하게 얘기했다. 몇 개 따가지고 차에다 냅두게. 차의 냄새가, 꾸러미에다가 그물망 같은데 조그만 그물망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차에다가 이렇게 딱 냅두면 차의 방향제, 천연 방향제네. 냄새도 좋고. 이 정도만 해도. 예쁘다. 예, 이쁘다.
오늘 추석에. 아유. 거기 고기 이렇게 이게 나서 이게 낀 것 같아. 하늘수박. 하늘수박 먹는다. 노랗게 익어야 돼. 어머니가 딱 집 한다고 그 주변부터 냄새가 나. 축사에 나오는 나. 축사에서 냄새나는 곳. 제주도 땅 살 때는 주위에 몇백 미터 안으로 축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집을 사든지 땅을 사야 할 것 같습니다. 표 올라가가지고. 생명력. 머리 복잡하고 막 스트레스 할 때 가끔씩 내려와서 그러게 하면서 생각하면 또 마음의 병을 또 여기는 돌만 갖다 팔아도 돈 되겠다. 하수원이니까요. 하수원이. 한참 컸어요. 온천지네 그냥. 동네마다 집꽃이지 이게 천지야 천지. 냄새도 좋고 차에다 딱 잘 이렇게 해놔야지. 영상 잘 보셨나요? 저는 또 여기서 영상을 끝내고요.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나비 우리 집 마당에 또 나비 이쁘죠?